안녕하십니까? 볼보예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많이 영상도 봐주시고 주목을 좀 해주셔서 사실 뭐제 유튜브에 구독자분이 막 늘었어요. 이번에 한 100명 정도였었는데 제 유튜브를 거의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요번에 이제 더 스토리나 이상훈 TV 영상이 이제 오픈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적으로 이제 블로그나 뭐 여러 군데서 이제 문의를 받고 아니면 이제 작업실이나 이제 프로페 오셔서 이제 주문을 하시거나 분양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주로 이제 작품이 만들어지면 이제 블로그에 제일 먼저 올라가거든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하긴 하지만 뭐 원체 조회수가 더 적은 사람이어서 이렇게 큰 관심을 주시는 것에 어떤 보답을 해드려야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분양이 안된 작품 위주로 영상을 좀 찍어서 항상 이렇게 남기거든요. 분양되기 전에.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가장 많이 인기가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마블 계열이고 근데 건담 계열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1대4 컨스트럭션 토니 컨스트럭션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서 지금 프로페 하나 있고 인기가 많기 때문에 분양이 되면 다시 리필을 제가 여기 작업실에서 이제 프로페를 해놓거든요.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컨스트럭션 2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컨스트럭션 2를 보면서 네, 여러분과 함께 항상 저한테 이제 채팅이나 문자나 쪽지로 문의하셨던 거 궁금한 사항이나 그런 것들 함께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든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작업 공간은 사실은 일반적인 그냥 오픈 상가다 보니까 저 이외에 다른 분들이 많이 생활하고 계셔서 목소리도 많이 들리고요. 함께 살아가는 그다음에 이런 작업 공간이 일반인 분들이 언제든지 볼수 있게 오픈하고 밝은 곳으로 나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요. 네, 혼자 그런 걸 이제 시행을 해가면서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컨스트럭션 한번 보실까요? 만든 지한 지금 한 15일 정도 됐을 거예요. 이 컨스트럭션 1이 지금 프로페 있고요. 컨스트럭션 2입니다. 그러니까 핫토이에서 나오는 거는 물론 이제 컨스트럭션 시리즈가 1대 6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보시는 것보다 이제 작아요. 네, 한뼘 정도 되죠. 근데 이제 지금 쿼터 사이즈가 1대 4 사이즈이기 때문에 커요. 저는 이제 큰걸 좋아하다 보니까 큰 걸로 만들 수 있는 거라면 큰 재료를 준비해 봅니다. 자, 조금 이제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제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뭐 프로 드러머 생활도 하긴 했는데 이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라 이게 쉽지가 않네요. 네. 자, 일단 재료 한번 볼게요. 본네 핫토이에서 1대 4 흉상이 나와요. 나와요. 흉상만 나와요. 그 불이 들어오게 밑에 스탠드가 있는데 흉상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 흉상 버전의 중국산이에요. 핫토이 브랜드가 아니라 네, 중국에서 나온 그 흉상을 구해가지고 전부 다 다시 갭옷을 한 거죠. 다 이제 잘라내가지고 오픈해치 만들어주고요. 지금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이런 부속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아이언맨 쿼터 사시면 들어있는 부속 같은 거 남은 루즈 같은 거 잘라서 이제 새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멧 오픈해 가서 깎아가지고 다시 올려주고 속에서 이제 LED가 비치도록 네, 작업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켜놓으면 항상 이게 불이 들어오죠. 네, 그 다음에 이건 뭐 일반적으로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쓰는 인테리어 할때 쓰는 와이어 걸이에요. 제가 벽걸이 작품을 만들 때 많이 쓰거든요. 네, 그때 사용하는 거를 여기다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상시 전원이 들어올 수 있게 약간의 LED 작업을 좀 해놨어요. 실제로 보면 되게 밝아요. 네, 그래서 메인 조명을 꺼도 네, 불빛이 비칠 수 있도록 해놓고요. 이 부분은 이 흉상을 구입했을 때 밑에 받치고 있던 본네 플라스틱 네, 절단해서 네, 여기다가 이제 배터리나 아니면 충전 모드나 약간의 좀 미케닉적인 부분을 이제 보강해주기 위해서 쓰고요. 이 패널은 아이언맨 쿼터에 들어있는 스탠드에 붙어있는 패널. 네. 그 패널 같은 경우 이제 다시 재활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제품 전선 같은 거, 네, 좀 이어주면 되고, 1대6 사이즈에서 남는 루즈들 같은 게좀 미케닉적으로 괜찮은 부분들이 있으면 사용을 해요. 뭐 하는 거 중에. 네. 이런 선도 이제 저 이중적으로 이제, 예. 1대1 방식이 아니라, 네, 조금 더 전기 구성품을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이런 방식을 쓰고, 전자제품에다 붙어 있어요. 요거는
고스트버스터즈에서 쓰는 이거 귀신 잡는 발판, 예, 그걸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 아시다시피 뭐 스티커를 붙여놓고, 네, 도색을 한 다음에 나는 스티커를 띈 다음에 다시 위에다가, 네, 오버도색, 예, 막 솜에다가 물감 묻혀가지고, 예, 이렇게 발라주면은 바닥에 오버도색을 할수 있어서 좀 빈티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일대사 헤드는 사실은 마크 43 쿼터에 들어있는 헤드를 조형으로 한 거를 중국 친구들이 떠가지고 중국산을 팔아요. 네, 그걸 구해서 다시 다 지우고 그린 겁니다. 네, 조금 더 혈색이, 저는 좀 홍색이 도는 걸 좋아하거든요. 약간 힘 들어가는 거, 얼굴에 약간 그 빨간 부분, 막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조금, 예, 약간 홍색 기운이 좀 있게 해주고요. 나머지는 순정 그대로 되도록 다 살려놓습니다. 그래야만이 뭔가 도전하시는 분들이나 소유하고 싶은 분들이 기성적으로 사시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의 퀄리티를 보장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약간 필요한 부분만 조금 더 덧칠을 해주고, 예, 아무래도 뭐더 도드라지게 하고 싶은 부분은 다 지우고서 그리긴 하지만, 주로 피규어가 갖고 있는 그 순정 상태에서 혈색과 근육을 찾아주는 방식을 조금 좋아해요. 좀 거친 표현 좋아하기 때문에 여성 피규어를 제가 못 만집니다. 네, 한계가 있더라고요. 정장 버전은 맘토이에서 나오는 브루스 웨인, 배트맨 브루스 웨인 쿼터죠. 네, 자, 헤드가 이게 껴 있어요. 네, 브루스 웨인 정장이에요. 이 쿼터 정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목선이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브루스 웨인, 그다음에 토니, 조커, 그런 계열들은 목선이 없어서 이런 쿼터로 만들어 놓으면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브루스 웨인 정장을 구해서 헤드를 토니와 교체해줘서 작업을 해줍니다. 일단은 잘 맞진 않아요. 그래서 각 잡고 약간 속부분을 연마해서 안착을 시켜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포징 잡아주고요. 네. 구두 한번 닦아줬습니다. 이런 거는 주로 이제 뭐로 닦아주냐면,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구두약으로 닦아주시면 이렇게 돼요. 네. 구두약으로. 네. 자, 그리고 요즘엔 더 좋은 게 있어서 막그 액체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조금 이제 면봉에 바르셔서 발라주시면 광 납니다. 그냥 손댈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항상 해주는, 렌더링, 아크릴 렌더링 넣어줘서요. 네. 색 칠해주고요. LED 조명, 메인 조명 3방향 넣어주고요. 위에다가 컨스트럭션 고정판, 그 다음에 고정핀, 네, 똑같은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인테리어 와이어 행거예요. 네, 후크라고 많이 부르는데, 네, 그대로 그냥 박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 커팅만 시켜서 높이만 맞춰주면 이렇게 나와요. 좋죠? 네, 이게 컨스트럭션 지금 작업실에 있는 2 버전입니다. 1 버전은 프라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 네, 원은 원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이제 그 동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손에 이제 아이언맨 손과 마스크를 들고 있는 포징으로 해주었습니다. 네, 컨스트럭션 1대4 쿼터 2입니다. 네. 사실은 뭐 제가 만드는 과정도 좀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러면 좋은데, 뭔가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진짜 밥도 안 먹을 정도로 그냥 후딱 그냥 끝없이 해요. 사실은 이곳에 나와서 한 오전 10시 반쯤 나와서 6시에 퇴근하는데, 밥 먹을 때 화장실 갈때 빼놓고는 진짜 꼼짝도 안 하고 자고만 해요. 네, 너무 좋은 시간들이고 열심히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프라페를 이제 가기 때문에 몇 시간 안 되는 작업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집중하고 싶어서 뭐 이렇게 찍거나 뭐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예, 한번 해봤는데, 저번에 이상훈 씨 TV 그 아이언맨 미니 액자 만들면서 좀 해봤는데, 아유, 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 진짜 존경스럽더라고요. 네. 하지만 저도 이제 그 조금이라도 이제 구독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뭔가 이제 답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뭐 만드는 과정도 과정이고 작품을 올려드리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오늘 하는 일이니까. 근데 이제 조금 유튜브다운 이벤트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제 작품을 좀 제가 분양을 무료로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이벤트 같은 걸좀 구상을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지 이제 가능한 거기 때문에, 뭐한 달에 한 번씩만 이렇게 유튜브에서 뭉치더라도 좋은 결과, 좋은 재미있는 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작품이야 뭐 만드는 대로 항상 이렇게 업로드 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자주 뵙고요.
다음에는 이제 1대4 아이언 스튜디오에 이제 멋지게 나온 네 캡틴 아메리카 엔드게임 버전 네 완성되면 바로 영상 올려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네, 장마철에 비 조심하시고 더위도 조심. 네, 음식 조심. 네, 항상 조심이네요. 네, 곧 다음 작품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네, 작업실에서 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